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도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된 모든 재판에서 이 조작설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도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특검, 한동훈 김영철 검사는 장 씨와 태블릿 PC 조작과 관련된 유착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장시호 씨가 국정농단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PC가 최순실 소유가 아닌데 최 씨 것처럼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최 씨도 태블릿 PC 조작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특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틀 전 법원은 특검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태블릿을 조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조작을 전제로 한 최 씨 주장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JTBC가 확보한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놨습니다. 변희재 씨는 자신이 말하는 태블릿 조작설을 JTBC가 가짜 뉴스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은 JTBC의 태블릿 보도가 조작됐다는 변희재의 주장은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JTBC는 태블릿 입수 경위 등을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 각 JTBC 보도들을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 조작은 없다고 결론냈고 이를 증거로 최순실 씨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변 씨가 태블릿 조작설을 주장하다 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점도 명시했습니다. 최 씨가 검찰을 상대로 태블릿 PC들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최 씨 소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